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박준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 불안정성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유압수로 시행하는 엉덩이 스트레칭, 골반 옆 근육과 코어 근육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유압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 추간공 협착증, 심한 척추관 협착증, 척추 골절 등에서 척추 유압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척추가 무너져서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경우 철심을 박아서 안정성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나 골절로 인해 불안정성이 있을 때 수술이 필요하고요. 추간공 협착이나 척추관 협착이 심해서 제거해야 될 병변이 많으면 수술이 커지게 되고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물을 삽입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척추 유압술 수술에 관련하여 반드시 척추의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척추에 금속 고정물을 삽입하여 이러한 불안정성을 교정하다 보니 척추 주변의 근육이 그런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스스로 운동을 통해 적응하시는 분도 있지만 필요한 재활 운동을 몰라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척추 레시피 시리즈를 통해 매일 할 수 있는 루틴 운동을 습득하여 더 이상 척추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 유압수로 재활 운동 따라하기 영상으로 엉덩이와 등의 스트레칭, 골반과 옆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척추 레시피 척추 유압술 편 2일차 영상 시작합니다. 이상근 스트레칭, 누워서 다리 당기기. 이 동작은 골반의 유연성을 좋게 하고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가 스트레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 쪽의 이상근이 신경을 압박하여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통증이 생기는 이상근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천장을 보고 무릎을 접은 상태로 눕습니다. 왼쪽 발목을 오른쪽 허벅지에 얹어 다리를 숫자 4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 몸통 쪽으로 서서히 당기며 10초간 유지합니다. 똑바로 허리를 핀 상태를 유지하며 교차된 다리를 과도하게 잡아서 몸통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도 그대로 3회씩 반복합니다. 동작이 힘드신 경우 무릎이 아닌 허벅지 뒤쪽을 잡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동작을 10초간 유지하며 3초 정도 쉬고 좌우 교대로 3회씩 반복합니다. 첫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옆으로 누워 다리 올리기. 이 동작은 허벅지 바깥쪽 근육과 엉덩이 부위 근력 강화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는 바닥에 고정하고 왼쪽 다리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숨을 내쉬며 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이때 골반과 허리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올립니다. 과도하게 다리를 올려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온 뒤 같은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으로 누워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지지 않은 다리는 구부려 진행하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5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으로 누워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브릿지 초급. 브릿지는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을 단련하여 코어를 안정시키는 운동입니다. 먼저 바닥에 등을 기대어 천장을 보고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려 눕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은 90도 정도 구부리고 양팔은 바닥에 편히 둡니다. 발은 11자로 유지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복근에 힘을 주어 허리 뒤쪽에 뜬 공간을 없앤다는 느낌으로 눌러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허리를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올려 10초 유지합니다. 이때 골반 좌우의 높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아랫배를 내밀지 않도록 복근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내리며 같은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동작이 수월하신 분들은 발을 엉덩이 쪽으로 더 당겨 허리를 들어올리면 허벅지 앞쪽 자극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끼고 양팔 앞으로 뻗기. 이 스트레칭은 견갑골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하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얼굴이 들리지 않게 턱끝을 살짝 당기며 정면을 바라봅니다. 먼저 양손은 깍지를 껴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후 후하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숙이며 가슴을 등 쪽으로 밀어넣는 느낌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이렇게 15초 할게요. 이때 허리와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와 잠시 쉬고 동작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등 쪽으로 쭉 밀어 넣으며 유지할게요. 양쪽 날개뼈가 최대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줍니다. 등과 날개뼈 부위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힘 빼고 제자리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15초간 쭉 늘려줍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이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